안녕하세요. 안산의 약수함 담비보살입니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안산의 약수함 담비보살입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범띠 7, 8, 9월 네. 운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자, 98년 23세죠. 무인생들. 무인생은 경자년에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운세예요. 친구 간에도 화합이 안 되고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도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입술 구설. 이 난무한 한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정신없고 시끄럽고 막 친구 간에도 막 무슨 일이 있고 집안에서도 그러니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조금 양보하세요. 약간 한 걸음만 물러서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오니까 조금 참으세요. 무인생들의 7월의 운세입니다. 친구가 새로 생기는 달입니다. 7월에는 처음에 다가올 때는 큰 끌림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국이에요. 친구가 진국이니까 지금 다가오는 친구가 큰 끌림은 없어도 그냥 꾸준히 유지하시면 아주 큰 좋은 우정 쌓는 그런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8월의 운세입니다. 다툼이 있는 달이라고 하네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랬는데 싸움하는 근처는 가지도 마세요.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 싸우는 데 가서 말릴 생각하지 마세요. 피하세요. 자, 9월의 운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서 굉장히 뿌듯한 한 달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변에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받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네, 7월에는 나에게 조금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그냥 너무 센 바람이면 내가 피해는 보지만 센 바람이 아니고 산들바람으로 보여요. 그럼 산들바람은 절대 피해는 오는 그 산들바람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좀 피할 생각도 마세요. 그냥 피하지 말고 그냥 다 맞으세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이 올 때는 안 좋은 일이 먼저 닥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맞으세요. 8월은 승산이 있는 달이라고 봐야죠. 투자를 해도 그렇고 모험을 해도 그렇고 나에게 승산이 있는 달이니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금액, 큰 많은 것을 모험하고 투자는 하지 마세요. 자, 9월의 운세입니다. 9월달 들어서면서 굉장히 내 주변이 고요하고 잠잠할 때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너무 조용하고 고요할 때는 주변에서 꼭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고요하고 잠잠한 거니까 너무 나태한 자세는 조금 피해주세요. 자, 7월의 운세입니다. 7월은 이제 만족을 못하는 7월이라 이렇게 나오네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들어오는 게 소소하니 실망이 크다라는 달입니다. 8월의 운세입니다. 8월 달은 동무인 줄 알았는데 적으로 나옵니다. 적이었습니다. 발등 찍힐 일이 있으니 그 자나깨나 사람 조심. 9월의 운세입니다. 자, 9월 달은 내 쉴 곳은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가족뿐입니다. 그 새삼 나의 가정이 좋다라고 느끼는 9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7월의 운세는요. 주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뭔가 들어오긴 하는데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속으로는 만족을 못해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말고 감사히 받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8월의 운세입니다. 8월 달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려고 도와주다가 오히려 오해가 쌓여서 배신을 당해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다라는 8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의 운세입니다. 9월의 운세는
막 어디에다가 투자하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막 손해볼까 걱정도 하고. 근데 어차피 9월은 막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데 투자하게 돼 있어요. 손해받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9월은 그냥 9월 달에 투자하는 거는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나중에 득이 돼서 돌아오니까.